오늘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메타세쿼이아 숲이 울창한 마사토 맨발걷기 코스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인창동 맨발걷기 코스. 인창주공아파트 4단지와 고속도로 사이 바로 옆에 마사토 맨발걷기 숲길인데요. 이곳 세족장이 설치된 곳에서 인창중고등학교 뒤편까지 걸을 수 있는 숲길입니다. 이곳은 마사토 맨발걷기 코스로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마사토는 어디에 좋은 거 아시죠?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스의 효과가 좋다는 마사토 맨발걷기 길입니다. 여기 인창동 주공 아파트라는 게 고속도로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는 제1순환 고속도로. 오른쪽은 주공 아파트 단지. 여기도 울창한 숲길에 상당히 걷기가 좋은 코스로 되어 있네요. 오래간만에 마스터 길을 걸으니까 발바닥이 좀 따끔따끔하네요. 일반 항토혹에 비해 3배 이상 자극을 준다 하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인창동입니다, 여기는. 자, 코스가 그냥 평지길이고요. 고속도로 옆 주변을 따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거리도 상당히 꽤긴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운 날이라 그런지 맨발 걷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네요. 오른쪽엔 인창동 주공 4단지, 좌측엔 제1순환 고속도로, 수도권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요. 여기 공원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쉼터도 있고, 여기는 여름철 물놀이장, 그다음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네요. 아주 좋은 코스를 제가 걷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1시간 걷고 갈 예정입니다. 마사토 길을 벗어나 흙길로 접어들었는데요.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배드민턴장이 있네요. 배드민턴장 옆에는 이렇게 물놀이장도 있습니다. 지금 물놀이장이고요. 동구 하늘공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는 야자매트가 좀 깔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물이 자박자박하게 걸을 수 있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야자 매트와 흙이 잘 조화를 이루는 길은 처음 걸어봅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인창중고등학교인데요. 더 이상 맨발로 갈수 없는 반환점이 아닐까 합니다.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창고등학교 뒤편이 되겠네요. 여기 인창고등학교 뒤편이 아마 코스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인창고등학교 쪽 뒤에서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코스입니다. 세족장이 설치되어 있는 방향으로 다시 걸어봅니다. 동구 하늘공원. 하늘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맨발을 걷다 보면은 이렇게 고속도로 옆에는 울창한 숲이 걷는 길 내내 펼쳐지고요.
농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토끼굴도 있습니다. 세족장은 중간에 돼 있고요. 여기는 세족장입니다. 세족장에서 주공 2단지, 1단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농수산 시장 입구 대로변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메타세코이아 숲이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메타세카이어가 아주 높게 자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곳 그 아파트 단지도 조성이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4단지 끝부분부터 2단지 끝부분까지 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코스가 깁니다. 메타스카이어 나뭇길 사이로 들어가 봅시다. 와, 아주 좋습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마라톤을 하는 분도 있네요. 주공 2단지.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는 아주 발바닥이 따끔따끔합니다. 장마진 후라서 그런지 모래가 더 위로 올라와서 아주 따끔따끔하고 자극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인창중고등학교 뒤편부터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이렇게 맨발 걸을 수 있는 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인창동 어디서든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 되고요. 좋습니다. 여기는 바로 농산물 시장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렇게 대로변으로 걸을 수 있는 정도의 흙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함께 같이 걸으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예전 롯데마트가 있는 곳, 왼쪽은 2단지 아파트 벽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맨발로 걸으면 상당히 효과적인 곳이 되겠고요. 자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인창동 분들, 이곳에서 맨발 걷기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이곳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구 대로 가로공원은 훼손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맨발 걷기 흙길입니다. 자, 여기서는 맨발로 다니는 분은 볼 수가 없네요. 도로변에 담쟁이는 굴이 꽉 차 있고 아주 힐링 장소로 상당히 좋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나무 뿌리를 밟으면서는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롯데 아울렛, 롯데 시네마가 있는 곳이고요. 좌측은 주공 1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걸면은 아마도 30분은 걸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인데요. 시네마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곳 롯데 아울렛 바로 앞 맞은편은 다시 세족장까지 가야 하는 반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순으로 가면은 인창 중고등학교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구리 농수산 도매시장 입구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코스인데요. 오른쪽은 주공 1단지, 왼쪽은 옛
롯데마트, 롯데아울렛이 함께 보입니다. 자, 여기도 그 숲이 울창하기 때문에 햇볕을 가려줘서 걷기에 상당히 좋을 곳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곳에서는 우리 마을버스 6번을 타고 농산물 시장 롯데마트 앞에서 내리셔서 바로 옆 담장이 넝쿨이 있는 담을 향해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맨발 걷다가 양발 신고 걷는 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이틀 됐답니다. 하루 만에 양발 신고 걸었는데도 잠이 잘 왔다고 하면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양발을 벗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짧은 맨발 강의를 그분께 하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메타스코이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주공 2단지요. 바로 좌측은 제1순환 고속도로. 자, 고속도로에도 그 방음벽이 설치돼서 조용합니다. 말매미 소리도 요란하게 들리고 있고요. 자, 이렇게 아치형 조형물도 만들어 놓았네요. 여기는 또 화합의 정원이라고 마을 만들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인창 주공 옆 맨발 걷기 어떠신지요? 맨발 걷기 흙길은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하늘이 준 선물을 우리는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